한미연합 훈련 연기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 등 여권 국회의원 74명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훈련 연기를 요구한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왜 훈련 연기를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알거나 그러는 걸까요? 국군 통수권자이자 총사령관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때로 몰려다니는 국회의원들이나 훈련 여부를 알아서 정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국군 통수권자나 독인 기긴입니다.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라는 막말을 들으면서도 북을 향한 이들의 일편단심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니 방역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군에서 100여 명이 술판을 벌이고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가 소독약도 없는 군훈련소에서 치료도 못 받고 선수 생명이 끝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군기는 엉망이고 국가안보는 무너진 참담한 상황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자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훈련을 연기하면 대체 무엇을 얻게 되는지, 왜 연기를 주장하는지요. 임기 말 일회성쇼에 불과한 남북정상회담으로 대선판을 흔들어 볼 얄팍한 계산이라면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도발 야욕을 꺾고 전쟁을 막는 한미연합 훈련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